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의 강석준입니다. 요번에는, 전에는 거꾸로 하늘서부터 지구 전체, 지구촌, 그 다음에 한반도, 그 다음에 세종시, 계룡시, 그 다음에 이렇게 축소해 왔는데, 이젠 거꾸로 한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좀 부끄럽긴 하지만은, 저도 고난을 겪고 나서 이걸 알았어요. 제가 태어난 데하고 군 복무한 데하고 또 교육자로 있었던 데하고 뭔가 일치하는 게 있더라 이거야.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50 후반에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제가 태어날 때, 우리 집에 별이 떴다. 그 동네 친구가, 최 씨네 친구가 있는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꿈에서 우리 집에 별이 떠서 달려왔더니 아침에 금줄에 고추가 달렸다고 합니다. 보니까 제가 태어났대요. 자, 그 집이 어디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생을. 집에 별이 떴는데, 어머님은 뭐 초마 밑에 주렁주렁 달렸다는 말도 있고, 또 아버님, 이 친구 아버님은 친구 아버님과 타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쪽에서 마을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오신 거죠. 근데 별이 우리 집에 떴다! 그래서 달려왔더니 금줄이 이렇게 쳐 있는데 금줄에 고추가 달렸더래요. 고추는 남자 아닙니까? 제가 태어난 거예요. 언제? 1963년 12월 16일. 밤에 태어났는데 이분은 낮에 온 거죠? 태어나고 그 다음날. 뭐 해시라든가? 그렇게 됐는데, 이, 뭐, 얘기를 저도 들어서 알았죠. 제가 태어날 때 별이 떴는지 뭐가 떴는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우리가 포태, 양생, 욕대, 관왕, 쇠, 병, 사, 장, 요거로 나눌 때, 한 집안에서 자기 사주가, 이렇게 사주팔자로 보면 다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시, 일, 월, 연으로 태어나면 사주가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포태, 양생, 이거는 부모님하고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포태법 아시죠? 제가 설명하자면 뭐냐면, 포, 뱉다. 그러니까 임신했다. 바로 뱉다. 태에 붙었다. 양세에서 기른다. 생은 뭐예요? 쑥 빠져나왔다. 그러니까 뭐예요? 천지개벽입니다. 갑자기 물에서 어머님으로부터 영양분과, 뭐, 모든 걸다 받죠. 보호받고, 또 숨도 그렇게 새로 시작되고. 그러다가 딱 태어나면 어때요? 태가 아니라 코로 숨 쉬어야 되고, 입으로 먹어야 되고, 새로운 세상으로 딱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님이 지금 92세인가? 지금 살아계시면 92세예요. 79세 돌아가는데. 어머님이, 86세인가 그래. 제가 그러니까 57이니까 이걸 따져보니까 부모님하고 저하고 태어난 것이 제가 생으로 태어났습니다. 포태양생. 포태양까지는 뵌 거죠. 생으로 쑥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생이 동이족의 부활하고도 관계가 있죠. 여기 동이족. 이 동이족의 부활. 그런데 이때가 제가 태어난 것이 토끼로 태어났는데, 자, 이 남북한이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세기 동안 남북한 공통적으로 한반도를 뭐라고 했어요? 토끼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토끼를 태어났는데 여기에 한반도가 부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활? 이 부활은 뭐냐면 생이에요. 새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애벌레에서 고치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데 이 벌레랑 전혀 생김새가 다른 뭐야? 나비나 나방이나 뭐가 돼요? 잠자리나, 매미나, 매미에서 굼벵이가
메미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게 생입니다. 근데 부활이 생인데 제가 생이면서 토끼로 태어나서 어때요? 이 강석준이가 여기랑 그게 일치합니다. 이 뭐 제가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제가 자꾸 예언서는 빌어오지 않으려고 하는데 정감록에도 계룡산 근처 뭐 나오는데 제가 태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 보면은 이 여기가 계룡이에요. 세종시 과학시인데 계룡산의 이 중간 정도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여기도 삼각벨트로 있어요. 여기가 뭐냐면 금병산이 있어요. 오색으로 물들여서 금박을 입혀서 병풍을 만들어서 감춘 곳. 그런데 여기 금병산 자락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삼태봉이 있어요. 삼태봉은 뭡니까? 이 세 개의 이 제사장 자리가 모두 정복을 향하고 있는데 모두 무슨 자리예요? 오리온별 자리라고 있다. 제가 삼태봉이 오리온별 자리죠. 삼태봉이 그 중에서 중방 사방 팔방 모든 방향의 중방이 어때요?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중심 핵 이런 뜻입니다. 중방입니다. 핵입니다. 모든 것 중심이에요. 중방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삼태봉도 오리온 별자리. 네. 거기다가 삼형제 태어났어, 제가. 형제가 삼형제야. 그럼 삼형제도 오리온 별자리야. 그 다음에 여자도 삼자매야. 그래서 육남매입니다. 육합이 됐어요. 육남매가 됐어. 그런데 금병산이 감춰놓고 어디 감춰놔요? 바람제국에. 여기에 보면은 금병산도 있지만 여기 바람제국에가 있어요. 바람제. 바람제라는 데가 감춰놨는데 거기서 삼태봉 밑에 중방이 있습니다. 잘 안 보여요. 왜? 금병산은 감춰놨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바람제국에로. 그러면 이 계룡이 있는데 여기 넘어가면은 바람제국에를 넘어가면 청룡 안 그랬는데 지금 청룡이 생겼죠? 청룡이 뭐예요? 대청호수를 지도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한번 끌어보세요. 뭔가 청룡입니다. 근데 푸른 청자가 아니라 맑은 청자예요. 자, 요게 청룡이 생겼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태어난 곳도 호남과 영남과 여기 내려가는 삼각형. 그러니까 여기도 또 삼각형이야. 태어난 데도 천지인의 법칙엔 삼각형. 또 여기 지역도 삼각형입니다. 그런데 또 세종시, 계룡시, 과학시도 삼각형.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금병상자락에 또 삼태봉 밑에 삼형제. 중방이라는 데서. 여기가 가운데 중방입니다. 제가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그렇게 태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광명, 여기 보면 광명이 뭐냐면, 광명이 우리나라의 나라가 광명국이죠? 환국, 배달국, 조선, 한국이 전부 광명국입니다. 그런데, 광명에 KTX 역사가 생겼는데, 이게 어디로 날아갈까요? 여기? 중국과 몽골과 시베리아 세 개의 철마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 마리의 말이죠, 말. 자, 광명에 뭐가 있냐면 이 광명하고 광명이 뭐냐면 이게 서울의 금천구하고 구로구하고 이렇게 삼각형 안에 광명역 딱 잘라보면 요 가운데가 도덕산이 있습니다. 도덕산. 그런데 여기 KTX역에다가 세 마리 말인데 자 보십시오. 이게 세계로 날아갈 말의 근원지죠. 철마. 그런데 제가 보십시오. 삼형제 중 형이 저보다
9살 톰, 많아요. 말띠로 태어났어. 말이죠. 예? 그리고 9년 차이로 제가 태어나서 토끼로 태어났어. 이렇게 토끼로. 근데 또 동생은 3년 차이로 또 66년생이 말띠로 또 태어났어. 이렇게. 근데 이것만 말띠가 있는 게 아니라 장조카, 큰 조카가 또 말띠야. 그러니까 KT 역사, 광명의 KT 역사에서 세계 날날 중국, 몽골, 시베리아로 갈세 마리 말이 있는데 이 한반도를 토끼라고 불렀다. 근데 저는 토끼인데 말이 세 마리가 그냥 저절로 돼 있어요. 제가 뭐 어머님한테 형님 말띠로 내주세요. 동생 말띠로 내주세요. 형님 결혼하고 장조카 말로 태어나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저도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잠깐 인연이 있던 사람도 말띠입니다. 네 마리 말했었는데, 자, 그런데 이 사주팔자나 주역이나 이런 성명풀이 풍수지리학 이런 걸로 풀어서는 안 풀립니다, 잘. 왜요? 하늘이 감춰놓은 금병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난 것도 이렇지만은 저는 어때요? 나중에 풀겠습니다. 군 복무를 하는데도 여기도 삼각형이야. 천지인의 법칙에서. 이게 천지인 아닙니까? 여기 인, 여기 지. 근데 군 복무하는데도 삼각형이야. 철의 삼각기에서 했어. 제가 철원에서 육사단 수색대에서 근무했습니다. 86, 88 때 뭐냐면 박살선 작전, 요 작전하고 이 뒤에 문제에 들어가서,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뭐를 했냐면, 지뢰밭을 만들었어, 지뢰밭. 응? 그래서, 국민을 지키려고 했는데, 지금 그 지뢰밭을, 밭을 없애고, 남북 교통로가 최초로 생겼죠? 이상합니다. 제가 근무한데도, 군 복무한데도, 어디요? 철원, 금화, 평강에, 철의 삼각계에서 근무를 했다. 태어난 데도 삼각형. 군 근무한 데도 삼각형. 그리고 그쪽 철원에서 북한의 철도를 점검하러 간 데에도 도라산역이에요. 이따가 이거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또 교육자로 근무하는 데도 요 광명이 왜 갔냐면 사실은 제가 처음에 여고에 붙었어요. 두 번째, 서울의 남녀공학에서 또 합격 발표 났어. 그래서 여고는 총각이라 조금 그러니까 남녀공학교 갈까? 그런데 남학교로 또 발표가 딱 나서 광명으로 왔는데 하필이면 도덕산 자락에서 도덕 윤리 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입 교사는 5년 만에 저는 부장이 됐어요. 제가 실력이 많아서 그런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의 운명인 것 같아요. 5년 신입교사인데 부장이 됐습니다. 1급 정교사를 일찍 땄어요, 제가.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광명은 뭐라고 했어요? 세계로 날아갈 KTX 철마의 근원지가 됐다. 근데, 거기서 제가 근무했다는 거. 광명을 또, 어때요? 또 저기, 구의, 구로, 그 다음에 금천. 광명역 엮으면 도덕산까지 여기도 또이 삼각형이야. 천지인의 법칙이야. 삼각형 가운데 있어. 제가 이걸 맞추려고 한게 아닙니다. 왜 다른 안정돼 있는 학교도 역사가 깊은 데도 있는데 그때 처음 만들어준 그 학교에 가서 허술한데 가서 근무했을까요? 저이 학교 먼저 안 붙었습니다. 도덕산 자락에 있는 그 지금 한참 뭐 연예인들 나오는 그 대표가 나온 학교예요. 제가 가니까 졸업했더라고. 내가 들어가면서 졸업식 했어. 그런데 이 KTX사를 왜 보냐면 이게 말 아닙니까? 말. 자, 그러면은 자 봐요.
출생도 트라이앵글, 그 다음에 오리온 별자리, 세 개의 제사장이 어때요? 삼각형으로 됐고 오리온 별자리로 배치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한반도를 토끼라고 부르는데 토끼요. 광명의 철도가 철마인데 말이 세 마리로 날아갈 준비가 어때? 크게 중국, 몽골, 시베리아인데 이렇게 됐어. 형제가 굉장히 이상하죠. 그 다음에 복무하는데도 철의 삼각지야. 하필이면 여기서 생명수당 타갖고 생명수당을 나올 때 후임병사에게 주고 나왔습니다. 저 사범대 다니다가 3학년 1학기 마치고 갔는데 하필이면 또 거기를 갔어. 에? 대학교 2학년 때 훈련 간데도 거긴데 거기서 특공무술 시범단이 왔더라고요. 아유, 저런 부대는 힘들겠다 그랬는데 그걸 똑같이 갔어. 생명수상 나올 때 누구셨어요? 후임병사 주고 나왔습니다. 훈련은 저요? 철련군, 기초공수, 그 다음에 특공무술, 특공사격, 뭐 침투습격 훈련 다 받았습니다. 뒤에 문제도 들어갔다고 했죠? 지금 남북교통로가 열어졌어. 자, 그런데 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큰 인물이 되려면 큰 고난이 있어야 된다. 자, 연개소문 봐라. 역적으로 몰려왔고 도망갔다가 결국 신라로 갔다가 김유신 밑에 낭도하다가 다시 수나라로 갔다가 넘어와서 당나라하고 싸웠죠. 그러니까 세계가 버리고 나라가 버리고 지인이 버립니다. 또 대조영 보세요. 처음에 어때? 세계가 버렸어. 엄마도 죽고 또 당나라에서 나라도 없어서 나라도 버렸고 또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해서 뭐 당나라에 끌려가고 뭐 감옥소에 갔다 오고 막 그랬죠. 근데 저에게도 그런 고난이 올 줄은 몰랐죠. 저는 사범대 나오고 5년 만에 부장되고 뭐 어떤 승승장구를 했으니까. 근데 자 봐요. 세계를 대표하는 것이 유엔이죠. 제가 2010년부터 반사무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반사무도 왜 만들었냐면 외교통상부 콜센터 소장이 활성화를 못 시키는데 그게 반기문 총장님이 만들고 가신 거예요. 저보고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그때 학교하고 교사들 어떤 인프라 네트워크가 있고 또 카페 처음 나왔을 때 카페를 굉장히 많이 운영했어요. 뭐 몇만 명을 네트워크로 이렇게 홍보할 수 있었어. 그래서 콜센터가 나중에 활성화되고 나서 이 소장은 진급해서 일본 용사로 가셨다가 퇴직하셨고 근데 반사모를 하는 도중에 뭔가 정보가 왔는데 한 420명 모았을 때 420명 모았을 때 자꾸 뭔가 고발이 들어와. 괴롭히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다가 결국은 어때요? 응? 언론사에서 잘못 보도해 아니 기사를 내갖고 제가 고발했는데 오히려 제가 당했죠. 언론사하고 기자를 고발했는데 제가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버림받은 거죠. 자, 유엔 사무총장이 오셨는데 제가 전국의 반사무 원조 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본부장, 제주 본부장까지 있죠, 이렇게. 응? 있는데 근데 갑자기 불출마하니까 여기서 유엔을 대표하는 세계를 대표하는 유엔 사무총장. 유엔 세계에서 버림받았고 국가에서도 버림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까운 사람도 다 떠나가더라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고난이 왜 내게 오는지 이러고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거야. 큰 고난을 겪는다. 거기에다가 저의 후원자가 또 이것만 당했으면 막판에 최근에 저의 후원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끝까지 밀어주려고 했던 뭐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 출신이고 박사님이고 그런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내로라할 만한 집안입니다. 거기 회장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야,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한꺼번에 막 닥치는지 그때서 깨달은 거야. 이런 게 있었구나. 자, 그러고 보니까 세계 최초로 성씨를 낸 것이 또 누구예요? 염제신농입니다. 최초로 섬서강 주변에서 하늘과 땅과 사람의 위치로, 이게 뭐예요? 뿔은 하늘이에요. 하늘을 향해 있죠? 여는 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오리온 별자리 왕은 인간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거 성씨로 낸 것이 뭐예요? 결국은 강씨성을 냈어요. 이 강씨성이 염제신농, 치우천왕, 웅왕왕조, 그 다음에 강태공, 백이숙제, 연인금, 운인금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고시대에서부터 우리 환인, 환웅, 당군. 그러면서 강태공이 나오면서 많은 성씨가 분리된 거야. 그 중에서 허씨도 하는데, 허씨는 어디 성으로 나왔어? 하와족, 한족, 중국성으로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정통씨가 강씨야. 그러면은 우리 환인, 환웅, 당군에, 그러니까 베트남 만들고 한반도에 동이족 만들고 중원대륙을 만든 것이 다 강씨예요. 저쪽 뭐 헝가리까지 뭐 간 뭐 그런 사람도 다 그런데, 결국은 이 정통 성씨가 우리나라로 강의식 강감찬으로 내려왔는데, 모택동이가 문화대혁명하면서 연현선에서 강씨, 강의식 장군 묘를 훼손해 버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은 자기가 강씨의 적손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 거야. 역적이야. 왜? 자기들 헌원이, 자기들의 초대 황제인 헌원이 강씨인데, 염제신농 윗대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소전의 이렇게 아들이야. 그리고 치우천왕에, 그러니까 이복동생이야. 근데 치우천왕하고 강태공, 이건 동의적인 거 분명하죠? 백이숙제. 그러면서 강의식 강감찬으로 내려왔는데, 강의식 묘를 훼손해 버렸어. 누가? 모택동이가. 자, 그러니까 이 이름이 뭐냐면, 최초의 염제신농 이름이 왜 풍수학이나 성명학이나 사주팔자로는, 점성술은 안 되냐면, 보십시오. 강성년입니다. 이 사람이 도도 보통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씨를 최초로 만들고 이름을 줬는데, 강성년, 성명학 하는 사람 풀어보세요. 이게 맞나? 그러니까 크게 깨우친 사람은 지금 100년도 이렇게 수련 못한 이런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강성년이에요.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획수가 우리 최초로 북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철도 점검한 도라산역도 획수가 똑같아. 그 다음에 도덕산, 그 다음에 제가 근무한 도덕산도 광명의 도덕, 광명이 뭐예요? 환국, 배달국, 조선국, 한국이죠? 도덕산도 똑같아. 그 다음에 도라산역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저기 충청도에서 연결해서 저쪽 강원 쪽으로 해갖고 시베리아로 갈 KTX 노선을 또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강우선이야. 획이 똑같아요. 제가 강석준이야. 제가 일부러 찾으려고 한게 아닙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강성룡, 인류 최초의 염제신농의 이름. 도덕산은 제가 근무했던 곳의 지명. 도라산은 어디요? 제가 철의 삼각지에 근무했던 그쪽의 역이야. 그 다음에 강호선은 뭐야? 충청도에 지금 오송역에서 이렇게 뻗어나간, 새로 뻗어나간 강호선이야. 근데 저랑 이름이 똑같아. 성명학으로 풀어서 이게 안 됩니다. 왜? 강성년, 염제신농이 왜 얼마나 깨우친 사람인데 인류 최초의
어떤 성씨를 만들었는데 모르고 강성년 한번 풀어보십시오. 틀리지. 근데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상하게 이런 게 일치돼요. 제가 근무한데 뭐이 트라이앵글도 마찬가지고 이 삼각형도. 그리고 중박리의 출정 준비. 지금 동희죽의 부활이 막 예견되고 있죠. 근데 그러면 어때요? 자, 보십시오. 현상이. 촛불씨는 뭐예요? 사실은 촛불은 망자를 깨우는 거야. 그리고 중간에 붉은 악마가 있어. 붉은 악마 누구예요? 치우천왕이야. 그 다음에 태극기 집회는 뭐예요? 깃발을 날리는 전쟁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동희죽의 부활을 예언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죠? 세계에서.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의 본토인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루 만주로 갔다가 일루 여기다 차지하려면 타이 겸 자이 겸 작게 겸 크게 겸 어때요? 부딪혀야 됩니다. 힘으로. 그럼 제2의 탕록대전이 예언된 거예요. 어떤 괴나 영웅이나 부활이나 이런 게 일어나려면 어때요?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위기가 와요. 항상. 이 위기, 이런 운명, 고난이 옵니다. 우리나라요? 고난 더 당할 겁니다. 지금 국민들 자살하는 사람이 40분에 한 명씩 나타나요. 더 나타날 겁니다. 지금 최악이에요. 그런데 출정 준비하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에 여기 삼태봉을 바라보는데 말 한 장에 여기에 타신 분이 누구냐면 치우천왕의 손인 의성사라는 분. 오롤의 성인성 스승사죠. 이분이 왜 이런 걸 얻었냐면 일제치하에 경찰서에서 45도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 증거가 없어서 어떤 보상금 이런 거 못하지만은 뭐 국가에서 뭐 무슨 뭐 안정해졌습니다. 의성사로 모셔놨어요. 근데 이분이 말한 장에 탔는데 그 말이 어때? 출정 준비 다 연설하고 이렇게 앉히고 올라타고 일어서죠. 출정하러. 근데 뒷다리는 다 일어서고 앞다리는 하나가 덜 일어난 상태에서 여기 타 있는 데가 중방에 여기 있습니다. 중방에. 근데 여기에 계룡은 이미 있었지만 청룡이 1975년대 대청호가 생기면서 청룡이 생겼어요. 그러면 계룡과 청룡이 양쪽에서 보좌하고 있고, 출정 준비한 말은 다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름이 중방이고, 삼태봉 밑에서 제가 오리온 별자리의 중앙입니다. 오리온 별자리가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 둘,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걸 연결하면 가운데 중, 이걸 연결하면 임금왕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저도, 이 고난을 겪고 나서 뭘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아, 그 전에 제가 태어날 때 동네 그 최씨인 친구의 아버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태어날 때 별이 떴기 때문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때는 그냥 지나갔어요. 정말 그런가? 그리고 큰 고난도 당할 것이다. 근데 이분이 내가 돈이 없으니까 중고등학교도 갈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계공부를 가니까 거긴 종점 교육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 알았나? 근데 또 사범대 가고 대학원도 나왔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태어난 걸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생도 아버님, 어머님, 나이를 따져보니까 생이야. 아버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79세에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한 집안에 생이나 왕이나 똑같은 건데, 둘 중에 하나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집안은 성공한 거다. 근데 우리 집안에는 네가 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바람잿곡에 세종시가 들어오기 전에, 처음에 어때요? 고대가 가고
홍익대가 가고 코리아죠. 그건 홍익인간이죠. 세종대왕이 내려간 거죠. 거기에 있는데 여기엔 네 개성이 있다. 뭐가 있냐면 지금 세종시에 나성, 감성, 대전시에 유성, 계룡시에 노성 있어. 네개성 있죠. 그러면서 삼각 편제되니까 완벽한 사각뿔 피라미드입니다. 세계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삼태봉에 길이 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옛날에 저게 무슨 산골짜기에 전기도 중학교 2학년 때 들어왔는데 나겠냐? 그런데 지금 다 났어요. 바람제국에 아예 바람제 쉼터가 생겼고, 저희 땅에 있던데 그 길에 가면 지금 뭐가 됐냐면, 지금 아니지만은 거기에 카페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 길이 나고, 그뭐 믿어지겠습니까? 그 옛날에 길이 나고 그랬을 때는 다 드러난다. 그 놈아가 청룡 아닌데 청룡이 아예 생겨버렸잖아요, 대청소가. 그러면서 금병산에 지금 사람들이, 바람제국에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확실히. 자, 대청호소도 어때요? 청룡한 청룡한 그랬지만 청룡안은 뭐예요? 청룡이 쉬고 있는데, 쉬었다가 지금 나온 겁니다. 75년대. 그리고 세종시도 어때요? 계룡시 근처로 새로운 도읍지가 내려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코리아 고대가 먼저 내려왔고, 홍익인간 홍익대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네 개 성이 있어요. 나성, 감성, 유성, 노성이 있습니다. 자, 저도 다 이걸 알게 된 것은 이 고난이 있고 나서 아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거 아는 거는 그게 몇년안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게 닥칠까? 좋게 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나머지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뭐 아무리 꾸민다고 해도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지 어떻게 더 보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쑥스럽지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